이번에 플레이 해볼 게임은 행운의 숫자, 브루노 카탈라 규칙으로 해보겠습니다. 2인풀이고요. 309 고조화 해보겠습니다. 자, 14 나왔고요. 자, 지금 배치는, 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16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11, 11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숫자가 커요. 이런 위치 좋고요. 자, 19, 19. 저거는 이제 바꿔야 되고요, 나중에. 자,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자, 11이 너무 숫자가 큽니다. 한 6이나 7로 바꿔야 될것 같고요. 자, 15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아이코, 잘못 넣었어요. 요 앞에도 놀려 그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것도 빼서 바꿔야 되겠네요. 자, 18 바꿔야 되죠? 거기다 넣었군요. 자, 12. 자, 여기쯤 넣을게요. 나중에 12가 나오면 저 15랑 바꿀게요. 자, 1번은 버려야 되고요. 13. 자, 5. 여기다가 5 넣을게요. 7. 자, 9. 9입니다. 자, 9. 아, 15 자리가 참 좋긴 한데. 자, 여기 놓을게요. 20. 자, 주세요. 자, 저는 17, 19, 17이면. 자, 19는. 자, 안 가져가겠습니다. 19는 안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가져가겠습니다. 에헤, 차라리 19를 가져갈 걸 그랬네요. 자, 17이면, 에이고, 가져가야 되겠네요, 전상. 자, 한번 더. 자, 안 좋아요. 19 이렇게 될 텐데. 19, 18도 마찬가지고. 자, 새로 뽑겠습니다. 자, 6. 자, 안 좋아요. 자, 11. 자, 16. 자, 16. 계속 한번 더. 자, 12. 자, 아까 이거 다시 뽑는다 그랬죠? 15 배치하고요. 자, 상대방은 한번더 남았네요. 6에서 18이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 자, 뽑기 하면 되겠죠. 자, 4. 좋습니다. 버리고요. 자, 저는 4를 해도 되고. 자, 뽑겠습니다. 자, 13. 자, 저는 13. 자, 다음에, 자, 11. 아우, 아쉽게 끝났네요. 자, 제가 4 가져오면 끝나는 건데, 아쉽게 한칸 차이로 패배를 했네요. 자, 제가 중간에 15를 여기 엉뚱한 데 배치를 하는 바람에 조금 패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브루노 카탈라 방식으로 2인풀 고수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